안녕하세요. 마다스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40부, 3도 근황병이 결집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5월이 넘어가면서 조선 측의 방어선은 임진강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미 일본군이 지나간 경상도 지역에도 곽치호를 비롯한 의병장들이 거병을 하면서 일본군의 후방을 위협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임진강 방어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임진강 방어선에 있는 병력만 가지고서는 도성을 탈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후방 지역, 평안도 지역이나 함경도 지역에서 계속 근황병들이 오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 조정 입장에서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게또 뭐였냐면은,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게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근황병뿐만 아니라 지금 삼남지방이라고 하죠, 그죠? 경상, 전라, 충청 이 3도 지역에서 근황병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북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황이 훨씬 더 쉽게 풀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의병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 의병을 제가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꼭 의병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병을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신 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유격전 같은 그런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이지, 뭐좀 제대로 그렇게 전선을 형성을 하거나 적군과 전면전을 벌이거나 그런 부대는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대규모로 일본군과 전면전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적을 저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관군도 대규모 관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뭘로 보고 있었냐면 바로 3도 근황병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안도나 함경도 지역은 병력이 정해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지역은 좀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진족이 안 쳐들어오냐 이거죠. 여진족에 대한 대비는 어쨌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비우고서 싹 긁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두 번째로 인구 문제인데, 아무래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 자체가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병력 규모가 엄청난 대군이긴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구도 많이 살고 그 인구 비례해서 대규모 병력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가 3도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거죠. 임진강 방어선에서 일단 적군을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계속 평안도, 함경도 지역의 근황병들을 보충을 시켜서 전력을 보강한 후에 적당한 시점이 왔을 때 남쪽에서 북진해오는 3도 근황병과 합세를 해가지고 앞뒤로 포위를 해가지고 일본군을 괴멸시키자. 이게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작전 틀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근황병 소식이 없어요, 별로. 그죠? 물론 이게 제가 예전에 병농일치 체제 특성상 근황병이 빨리 결집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난 지한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니 아직도 근황병이 안 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도 근황병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오지 않는 것이냐? 한번 진기록에 있는 사료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처음에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본도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도우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없진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임금께서 서쪽으로 피란하시고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거두어 전주로 돌아오니 도내 사람들은 이광이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음을 탓하며 분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다. 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라도 지역, 적어도 전라도 지역 근황병들은 4월 말쯤에 북상을 개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계속 북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4월 28일 날에 탕금대에서 신립이 참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전투에서 친 정도가 아니라 배수진을 치는 바람에 병력이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더 이상 한양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이 한양을 버리고 서행을 결정하면서 사태가 급변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전라도, 호남 근항병을 인솔하던 사람이 바로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광이었는데, 이광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은 오로지 한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북진한 거였는데, 아니 근데 그 한양이 자기가 가기도 전에 먼저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정작 그 한양이 졸지에 함락이 되어버리면서 이광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도 왕과 조정은 살아남았고 개성으로 이주를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난감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독자적으로 북진을 해서 한양을 탈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단 전라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정의 다음번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광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일단 전라도로 회군을 해서 조정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광의 이 같은 처사는 당시 호남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판과 성토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광의 처사를 비겁한 행동이라고 간주를 하면서 비분강개했고, 이광 역시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처럼 이광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개성에 입성했던 조선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서가 전달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일본군이 도성을 함락하면서 경기도에서부터 남도 지방으로 가는 주요 길목은 전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령이 이걸 피해서 새길로 새길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교지가 좀 다소 늦게 도착을 한 거였죠.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조정의 교지에는 어떤 명령이 쓰여 있었나? 난중 잡록에 있는 서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를 징발하는 교지가 있었다. 당초에 조정이 송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말하는 송도는 개성을 말합니다. 인천 송도가 아니고 개성을 말해요. 호남과 영남에 교지를 내렸으나, 양쪽이 이제 다 내린 거죠. 길이 막혀 전달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야 본도에 도착한 것이다. 그 내용의 대략은, 왜적이 경기에 가득 밀려 들어와 형편상 부득이 송도에 주차하면서 사방에 명령을 내려 왜적 토벌을 계획을 하게 하는 터이다. 경은 경상 우도에 은밀히 내통하여 경내의 군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올라와 구원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지역 관찰사였던 이광에게 뭐라고 교지를 내린 거냐면은, 경상 우도 지역하고 서로 연합해서 일본군 모르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병력을 총집결시켜서 서둘러 근항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김수한테도 아마 똑같은 내용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충청도 지역에도 이런 명령서가 전달이 됐겠죠. 자, 이렇게 교지가 내렸는데, 당시 조정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이때 내린 교지는, 그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린 교지는 반 조각의 막종이에 잘게 써서 겨우 글자 모양을 이룬 것으로, 시골집에 사사로운 편지 조각과도 같았으니 백성으로서 그것을 본 사람치고 눈물을 뿌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 조정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럴싸하게 공문서를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쪽지 같은 데에다 그렇게 자잘하게 글씨 써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보낸 거예요. 물론 이게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냐면은, 일본군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나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왕의 규진인데 그거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비분강개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신화된 입장으로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왕이 지금 그런 철야망권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빨리 근항을 해야 된다 하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도 근황병이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재가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근황의 명령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죠. 이광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고민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이상 고민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게, 비난이 하도 많이 세대부에 오니까 이광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광이 서둘러 전라도 도내의 병력을 전주에 결집시키고, 충청도와 경상도의 병력이 정비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3도 근황병이 결집된 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그거는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결집하게 됐던 3도 근황병,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첫째, 3도 관찰사들은 전부 다 문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군사 지휘에는 상당히 좀 이제 어두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중앙에서 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경장을 파견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은 2일이나 신림이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상황이만큼 아니 지금 중앙에도 제대로 된 경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그죠? 글로 어떻게 파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3도 관찰사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점. 3도 관찰사는 직급상 모두 동격입니다. 그죠? 직급상 모두 동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동사령관이 3명이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들 중에 누가 총지휘를 맡아야 되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총지휘를 맡는다 치더라도, 군사에 대해서는 다들 까막눈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3도 관찰사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좀 불안한 기류가 흘러나오긴 했는데 서로 간에 좀 그런 알력 다툼도 모르긴 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일본군도 보면은 너무 그렇게 동급인 애들끼리 그렇게 모여 다니면은 고니시나 가토처럼 그러고 다니면 자기들끼리 누가 어느 쪽 길로 갈 것이냐, 그죠? 내가 먼저 가니 네가 먼저 가니 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조선의 3도 관찰사들도 비슷한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난종 잠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수가 남원으로부터 전주에 갔는데, 자, 그러니까 김수가 경상도 근황병을 이끌고서 전주로 가서 합세를 한 다음에 같이 북진을 하려고 한 거죠. 참고로 이때 김수가 관할하던 경상도 지역은 좌도 우도로 나눠서 봤을 때 이미 좌도 지역은 그냥 거덜이 난 상태고 그나마 우도 지역이 어떻게 좀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도 지역에서 병력을 좀 모아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병력 규모가 많기는 좀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광이 이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김수를 패군한 장수라 하여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김수 일행의 병마는 점점 도망쳐 흩어졌고 장병들은 각자 말을 끌고 가버렸다. 이윽고 김수도 이광을 만나 약속하고 출발하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너네 경상도 애들이 똑바로 못 지켜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경상감사 김수는 어떻게 해라. 책임지고 사퇴해라.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광이 근황을 갔다가 중간에 되돌아온 거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비난이 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호남 지역 성향 자체가 예전에 이제 류성룡이 말했잖아요. 호남에는 충의로운 의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되게 상무 정신도 강하고 뭔가 좀 이제 호남 지역 자체가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김수한테 이런 과도한 비난이 집중이 되고 결국 그 비난이 부담이 됐던 김수가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천극이죠. 이광이 있는 전주에 입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병력이 와해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나마 뭐 나중에 어떻게 좀 얘기가 돼가지고 김수가 이광과 합류를 한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전쟁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전쟁뿐만 아니라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실 때 대중들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죠? 홍지냐, 파치냐, 신데렐레냐, 개모냐, 그죠?
이렇게 정 아니면 반으로 나누는 거에 되게 좀 익숙해져 있는데, 역사를 보면요, 절대 그렇게 두 가지 부류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두 개만 있겠어요, 그죠? 빨주노초 저 파란 뭐 일곱 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가지인 거고, 다른 나라 가면 이거 다 달라요, 그게 또, 색깔 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상도 사람들은 죄다 비겁했고, 전라도 사람들은 또 뭐 죄다 용감했냐. 꼭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곽치부가 제일 처음 의병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럼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정의로웠고, 전라도 사람들은 다 비겁했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그런 지역 특세보다도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건 존재는 해요. 커다란 분위기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도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면서 막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좀더 입체적으로 보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의병 활동만 골라가지고 딱 보고서 임진왜란 때, 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무조건 다 용감히 목숨을 걸고 싸웠다 라고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시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깨지고 패배하고 도망간 것만 다 골라내가지고 그런 것만 딱 나열해놓고서, 봐라! 그때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한심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두 가지는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어떤 역사든지 간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면이 있다면은 반대급부로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면도 있어요. 그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인생에서 좋았던 순간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한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인생이 맨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랬냐 이거죠. 안 그랬던 적도 많죠. 비참하고 초라하고 진짜 창피하고 그랬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역사도 똑같아요. 그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또 일부 경사들은, 아니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인데 전라도만 지키면 됐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굳이 전라도를 떠나서 경기도까지 근항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 이게 또 무리는 아니었던 게, 일본군이 화죽지대로 이미 도성을 함락을 했고, 왕과 조정도 평양으로 도주한 마당에 나라가 이미 결단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도 흘렸을 법해요. 그래서 다 끝난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근항을 해야 되냐. 그냥 전라도만 잘 지키다가 나중에 사태 추이를 봐서 그때 이제 처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 순창과 옥과, 옥과는 오늘날 이제 곡성군이에요. 옥과 지역의 병사들이 전투를 거부하는 항명 사태가 발생을 해요. 아, 우리는 못 싸우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군들은 형대원과 조인을 맹주로 추대하고 노령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군들은 순창을 공격해서 향사당과 형옥을 불태우고, 군수, 순창 군수였던 김예국은 간신히 전주를 탈출해서 이광에게 반란 소식을 전달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순창과 옥과의 군사들이 먼 곳에 가서 싸우는 것을 싫어한 끝에 도리어 흉악한 음모를 꾸며 형대원과 조인을 맹주로 추대하고 노령을 근거지로 난동을 일으키다. 이윽고 본군으로 군사를 돌이키고, 여기서 말하는 본군은 순창이에요. 향사당과 형옥을 불태우매 군수 김예국이 간신으로 탈출하여 이광에게 달려가 고하였다. 이광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경로한 이광은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당장 중각기병들을 보내서
머리통은 날려버린 테야 하고 터널대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아 이거 사태가 쉽게 진전이 되질 않아요. 심지어 반군들은 담양고사 이경민의 부대를 격하면서 기세를 올리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 아사르 내용이 그거예요. 이광은 병사에게 군령을 전달하여, 여기서 말하는 병사는 전라도 병사 최원으로, 당시 이제 최원은 남원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군사를 전진시켜 토벌해서 잡으라 했는데, 그때 마침 담양고사 이경민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주로 가다가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한테 추격을 당하여 담양의 군사도 무너져 버리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간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이광은요, 근황이 문제가 아니라 반군부터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라도 병마사 최원이 남원에서 대대적으로 토벌대를 조직해서 진격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반군들도 기세가 좀 한풀 꺾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순창 군수 김예국이 다시 반격을 가해가지고 반군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체포하는데 성공을 해요. 아마 이걸 놓고 봤을 때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불만을 일으켜가지고 좀 이제 선동이 넘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자기들도 이거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가는 거 좀 너무 망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이제 자기들 토벌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좀 많이 뒤숭숭했겠죠. 그러면서 결국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체포되게끔 좀 방조를 한게 아닌가, 뭐 자세한 내용은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채원은 어쨌든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반군 지도부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문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전부 근황병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근황병이 출진할 수 있는 준비가 끝마쳤다는 거죠. 이처럼 3도 근황병들이 결집되는 데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경험이 부족한 문관 수령들이다 보니까 지휘가 서툴렀던 점도 있었고, 또 동급의 지휘관이 3명이나 있다 보니 서로 간의 그런 갈등이나 반목도 있었을 수도 있죠. 게다가 전투를 회피하려는 병사들의 난동도 있는 바람에 이래저래 3도 근황병이 결집은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가까스로 5월 19일 무렵에 적어도 이제 호남 지역 근황병은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황병들이 언제 다 모이게 되냐? 그거는 다음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집한 3도 근황병, 전라도 관찰사 이광, 경상도 관찰사 김수, 충청도 관찰사 윤국형이 근황병을 결집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였던 근황병이 무려 5만 명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10만 명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10만 명은 과장이고 그거는 호왈이에요. 선전용 멘트였고, 진짜 병력은 한 5만 명 이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좀 통이 작으셔가지고 뻥튀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세요. 5만을 이제 10만으로 뻥튀기를 하는데, 이거 아마 중국식 뻥으로 했으면 50만 나왔을 걸 모르긴 해도, 아무튼간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 규모 한번 징비록의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이광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가시방석이죠.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되돌아오는 바람에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제 조급한 거예요. 다시 군사를 징발하여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 그러니까 이들이 관찰사인데 이제 전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순찰사라는 직함을 또 갖게 되죠. 윤국형과 군사를 합쳐 앞으로 나아갔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도 그의 도에서 군관 수십 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합치니,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주력 병력은 그거예요. 전라도 근황병, 그 다음에 충청도 근황병, 여기가 이제 주력이고, 경상도 근황병은 숫자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최전방인 뿐만 아니라 경상도는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났어요. 좌도 지역은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거긴 제대로 연락도 안 되는 지역이고, 우도 지역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방어 병력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병력이 오기는 힘들었겠죠. 그랬더니 그 수요가 모두 5만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모이다 보니까, 5만도 절대 적은 병력 아닙니다.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군수품을 나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안군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보급품 외에도 각 직급별로 할당량을 내려서 군수품을 징발하게 되는데, 그 이하에 있는 난중 잠록의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본도 군량 수송의 수량은 감사의 분부에 따라 각 관하에서 인보 두 사람의 한 발이, 품관은 8명의 한 발이, 교생은 8명의 한 발이식으로 한 것들과 공을 세우려고 자진해서 군량 수송에 응모한 진발이, 그리고 각 지방 관하의 수령과 여러 장병들의 개인적인 진발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길에 잇따라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인원 합치면 10만 명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보급부대가 원래 숫자가 더 많은 법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란 것은 본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순창과 옥과의 사례를 통해서 봤다시피, 아니, 우리가 왜 근항을 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냐 하고서 불평을 하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출세의 기회라고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료에 나와 있었죠, 그죠? 공을 세울 목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 탕금대 전투도 설명을 드렸어요. 탕금대 전투가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간 사람도 있었겠죠. 강제 징발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참전하면은 서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수세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떡밥을 던져가지고, 여기에 그냥 공명심이 심취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봄으로써 역사를 좀더 실체를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 역사 공부지, 어느 한 면만 보고서, 아, 그때 그랬어, 다 그랬어, 그때 다 그랬어, 이게 올바른 역사 공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직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3도 근황명에 대 병력이 직결하고 이동하는 일이 아무래도 좀 엄청난 규모다 보니까 실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전라도 경상도 근황병이 5월 19일 날에 전주를 출발을 합니다. 거기를 출발해가지고 5월 24일에 가서야 온양에 이르러서 전라, 경상, 충청, 3도 근황병이 모두 직결을 한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오래 걸렸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갑자기 모아가지고 간다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미 준비를 다 세팅하고서 온 건데다가, 얘들은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무엇보다도 전국시대 100년을 거치면서 이런 동원체제가 빨리빨리 잘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은 국경 지역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싸워봤지, 북치전 해봤지, 이렇게 총력 동원체제를 언제 해봤냐 이거예요, 조선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좀 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자, 하여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남도 근황병들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들이 북진해서 임진강 방어선의 병력과 공조해가지고 도성을 탈환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임진강 방어선은 잘 방어선을 지키고 있을까? 과연 그쪽 전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